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태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겸 연예부 기자 개기자 황영진입니다. 핑클 완전체로 팬들을 울리다. JTBC 예능 캠핑클럽에서 핑클이 팬들과 함께 캠핑을 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핑클이 완전체로 무대에 올랐는데요. 데뷔곡 블루레이를 시작으로 히트곡과 신곡을 불렀습니다. 여기에 팬들과 시청자들이 감격의 눈물을 보이는데요. 여기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14년 만에 핑클 완전체 공연을 TV로나마 볼 수 있어서 뭉클하고 행복했어요. 핑클 팬은 아니었지만 가슴이 뭉클하다. 핑클 짱! 성유리, 이효리는 예전과 똑같고 옥주현, 이제는 예전보다 더 예뻐졌다. 그 시절 활동하던 그룹들 사건 사고도 많고 사생활 관리 못해서 추하게 늙는 분위기인데 핑크는 다들 곱게 늙어서 보기 좋아요. 이진 언니 골반 댄스 출 때마다 빵 터졌어요. 그 시절 우리가 사랑한 소녀들 14년 만에 핑클 공연을 볼 수 있다니 이제 죽어도 된다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옛날 걸그룹 더 보고 싶어요. 캠핑했으니까 이제 민박도 하고 노숙도 아는 프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아이디 SES 베이비복스 디바 주얼리 슈가님들이 달아주셨습니다. 자,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 핑클이라고 쓰고 우리는 레전드라 읽습니다. 지금까지 태나시아 댓글 뉴스 개기자 황영진이었습니다.